친구들 안녕. 케빈과 꼬마 캐리예요. 오, 꼬마 캐리 반가워요. 오늘 꼬마 캐리랑 보드 게임을 할 거예요. 보드 게임 좋아요? 어, 그래서 케빈이 준비한 짜잔 알까닭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알까닭 알아요? 꼬끼요, 꼬끼요, 이쪽도 꼬끼요. 자, 상자를 살펴보면, 오, 이 가운데에, 자, 친구들 봐봐요. 눌러보라고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꼬마 캐리, 한번 눌러봐요. 자, 꾹. 오, 이렇게 닭의 울음소리가 나요. 이 놀이는 4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상자를 열어볼게요. 꼬마 캐리, 케빈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알을 가운데 홈에 맞게 놓고 닭을 눌러서 꼬리 부분을 이렇게 고정해줘요. 집 옆에 각 토큰이 6개가 있어요. 집을 다시 닫아주고 주사위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굴려줘요. 나온 숫자만큼 닭의 가슴을 꾹꾹 눌러주면 언젠간 알이 뿅 하고 나온대요. 오, 알에서 계란 후라이가 나오면 실패. 근데 병아리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이때 토큰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요. 총 꼬마 캐리랑 케빈이랑 세 판을 해서 먼저 두 개를 획득하는 친구가 이번 게임의 승리예요. 자신 있어요? 자, 그럼 꼬마 캐리랑 한번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예! 자, 케빈 먼저 할게요.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세 번. 자, 가슴을 하나, 둘, 셋. 오, 아유, 깜짝이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꼬마 캐리 차례. 알았어요. 여기요. 두 번. 자, 두 번을 눌러줘요. 꼬마 캐리가 누르기 힘드니까 케빈이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고개도 돌려주고. 자, 여기서 두 번을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알았죠? 자, 이번엔 케빈 차례. 숫자 2. 자, 케빈 두 번 누를게요. 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엔 꼬마 캐리 차례. 세 번. 오, 나올 것 같아, 이제. 하나. 오, 깜짝이야. 친구들 봤어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꼬마 캐리가 넣었으니까 꼬마 캐리가 한번 달걀 깨봐요. 어? 아, 케빈이 까요? 알겠어요. 과연 제발 달걀 후라이. 그렇지! 오! 꼬마 캐리는 짠! 계란 후라이가 나왔어요. 좋았어. 자, 빠르게 다시 시작해볼게요. 아, 닭이 너무 불쌍하게 우는 것 같아. 아, 케빈이 이게 막 못 누르겠어. 미안해서. 자,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오, 이번에는 꼬마 캐리 차례. 자, 두 번! 자, 두 번 눌러줘요. 하나. 둘. 좋았어. 이번엔 케빈 차례. 과연? 한 번! 에이, 한 번은 안 나오겠지. 오, 자, 이번엔 꼬마 캐리. 어, 닭 너무 불쌍해. 세 번! 자, 세 번 눌러주세요. 그냥 눌러주면 돼요. 하나, 둘, 과연? 오! 오! 이렇게 또 알이 나왔어요. 자, 달걀 확인. 자, 깨주세요. 꼬마 캐리가. 아, 알겠어요. 과연? 얍! 예! 꼬마 캐리도 달걀 후라이가 나왔어요. 좋았어. 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판. 마지막 단판. 여기서 병아리 나오는 친구가 이번 게임의 승리예요. 자, 좋았어. 가위바위보! 보! 으흑! 자, 꼬마 캐리 차례. 한 번! 한 번은 안 나오겠지. 에이, 안 눌러졌어요. 안 눌러졌어요. 꾹! 오! 뭐야? 한 번만에 나오는 게 어딨어? 이런. 자, 꼬마 캐리 깨주세요. 어?
이번에도 알겠어요. 케빈을 믿어요? 좋았어. 과연? 오! 아쉽다. 꼬마 캐리가 병아리가 나와서 토큰 하나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번 게임의 승리는 꼬마 캐리예요. 오! 친구들, 오늘은 알을 낳는 알까닭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꼬마 캐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역시 친구들도 달걀 후라이 좋아하죠? 케빈이 줄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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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뿅!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